얼마 전 세계 3대 광고제인 클리어 워드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선전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총 27개 부문의 학생 수상작 중 19개를 휩쓸었다고 했죠. 그 와중에 한 개 수상작이 또 추가되었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제안한 것으로 프린트 분야에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하신 홍익대 두 분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문득 다른 국가 학생들의 작품들도 궁금해진 거죠. 한국 학생들의 동무대 속에서 어느 나라 학생들이 어떤 아이디어로 수상했는지도 함께 알아보시죠. 첫 번째 아이디어는 에콰도르의 마케팅 아카데미 더 펍스쿨에서 EA 게임즈에 제안한 것으로 코로나가 축구장 내 팬들도 사라지게 만들었지만 축구장 밖에서도 열성적인 축구팬과 축구팀 관계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세상을 떠난 것을 추모하기 위해 낸 아이디어입니다. 이들은 이제 실제 관람석에서 경기를 보고 팀을 응원할 수 없기에 게임 속으로 그들을 불러들여 영원히 축구를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Fans Forever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열성 축구팬과 축구 관계자들의 생전 모습을 3D 작업으로 부활시켜 관람석에 앉혔네요. 불변의 열정을 게임에서 남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미디엄 이노베이션 부문 금상, 게임스 부문에서 동상을 받았고 참여 아카데미 및 학생들은 이와 같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독일에 소재한 마이애미 에드스쿨에서 중국의 진보적인 속옷 브랜드 네이와이에 제안한 것으로 한자의 부수 중 하나인 계집녀, 즉 여성을 대표하는 이 글자가 부정적인 뜻을 가진 한자와 결합된 것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매춘, 속임수, 질투를 뜻하는 글자들이죠. 이로 인해 SNS를 사용하는 젊은 세대도 무의식 중에 여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와이에게 계집녀 부수 대신에 실제 여성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광고를 제작해 글자의 문제점을 알리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국제 여성의 날에는 위챗에서 계집녀 부수를 하이라이트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널리 알리자는 제안을 더했네요. 비록 한자 자체를 다 고칠 순 없지만 잘못된 것에 대한 인식이 우선 필요하다는 이 아이디어는 코스 릴레이티드 부문에서 금상을 받았고 참여 아카데미 및 학생들은 이와 같은데 심지어 두 학생은 중국인도 아닙니다. 세 번째 아이디어는 콜롬비아 소재의 더 펍스쿨에서 도미노 피자에 제안한 것으로 학생들이 생각할 때 브랜드 로고들은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나 도미노 피자의 로고는 뭔가 더 큰 뜻을 내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로고를 점자로 활용하는 거죠. 우선 그들의 메뉴부터 점자로 만들어서 맹인분들이 메뉴를 조금 더 쉽게 고를 수 있도록 돕고 경쟁사의 메뉴 역시 도미노 피자의 로고를 활용한 점자로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모든 F&B 브랜드의 메뉴를 점자화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스튜던트 디자인 부문에서 은상을 받았고 참여 아카데미 및 학생들은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 아이디어는 스페인에 소재한 마이애미 에드스쿨에서 스포트 포 클라이멧에 제안한 아이디어로 해양에 버려지는 폐기물의 양과 그 위험성을 알리고자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 도쿄올림픽과 손을 잡는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의 이름은 부활한 그물로 올림픽의 모든 시합에 쓰이는 그물을 재활용한 폐기물로 만들자는 거죠. 바다에서 코트로 등의 문구가 박힌 그물이 시합 내내 노출됨으로써 폐기물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촉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바다에 폐기물을 수거하자는 청원 경쟁도 펼치는데 경기 점수 왼쪽에 국가별 청원 숫자도 표기해서 실시간 경쟁을 유도하네요. 이 아이디어는 스튜던트 아웃 오브 홈 부문에서 동상을 받았고 참여 아카데미 및 학생들은 이와 같습니다. 오늘은 추가로 클리어 어워드를 수상한 해외 학생들의 작품을 살펴봤는데 한국의 경우 오픈런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동서대, 홍익대, 중앙대가 상을 휩쓸었다면 기타 국가의 경우엔 더 펍스쿨과 마이애미 에드스쿨이 전부 다 사이좋게 나눠 가져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대체 이세 아카데미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오픈런의 사이트부터 가보면 국제광고제의 성과들이 나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읽어보면 결국 국내 해외 광고제 준비를 돕고 그 수상을 발판으로 광고 마케팅 회사에 취업을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 기관이네요. 참고로 전 이곳과 아무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 국제 광고제 수상이 늘고 있고 학생들도 좋은 회사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강사진 역시 업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계신 분들이 많네요. 직접 둘러보시면 현재까지 이곳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서 국제 광고제를 준비하시거나 마케터를 꿈꾸는 어린 친구들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듯합니다. 이번에는 에콰도르의 마케팅 아카데미 더 펍스쿨인데 비비디오의 ECD 출신인 루 파스첼리스가 세운 마케팅 인재 양성소로 남미에서 가장 유명한 마케팅 아카데미입니다. 마지막은 마이애미 에드스쿨로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죠. 북미 유럽의 약 15군데의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 두 아카데미와 같이 광고 마케팅 관련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생들 역시 다수의 광고제에서 수상했네요.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어제 아버지께서 갑자기 너도 WLDO 마케팅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떻냐고 하셔서 저보다 뛰어난 학생들을 제가 어떻게 가르치냐고 사소한 다툼을 한 후 대화가 급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상 클리오 어워드의 학생 부문은 이 세 개 아카데미가 장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오픈러 아카데미가 최강자였죠. 내년에도 선전을 기대하며 혹시 재능은 많지만 수강료를 감당하기 힘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실 수는 없는지 정중히 요청드리고 싶네요.